안녕하세요. 텍스 살롱의 최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수소 자동차 넥스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텍스 살롱과 넥소가 무슨 상관이길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거래처를 다니거나 업무를 다닐 때에는 항상 이 차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차의 성능이 좋아야 제 세무 업무도 원활하다고 볼수 있기에 텍스 살롱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넥소를 산 지가 재작년 5월이었으니까 벌써 1년 6개월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운행 거리는 지금 2만 4천 킬로를 달렸는데요. 아직까지 별 이상 없이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이 넥소의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그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작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전대 오른쪽에 아래에 보면 오토홀드 기능이 있습니다. 오토홀드라는 것은 자동 잠금 장치, 자동 정지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차의 경우에는 정지간에 차를 세우고 있으려고 하면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야 하지만 넥소의 경우에는 오토홀드 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여기 화면이 오토홀드라고 뜨고 있습니다. 이 오토홀드가 활성화되면은 푸른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넥소 차의 모든 기능은 활성화되었을 때 푸른색으로 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 회생 장치가 있는데요. 자동 회생 장치라는 것은 회생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죠. 뭐가 다시 살아나느냐? 동력이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차를 운행하다 보면 내리막길이나 평탄한 길을 고속으로 달리다가 저속으로 바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사용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엔진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회생 제동 장치입니다.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면 일반 자동차와는 다르게 전기 발생 장치가 가동되어서 전기가 발생이 되고 이 전기는 축전지에 저장이 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동력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회생 장치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동 장치라는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동 제동, 즉 엔진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왼쪽 페달 시프트는 위로 올리면 1단계, 2단계, 3단계 올라가게 되고 오른쪽에도 페달 시프트가 있습니다. 올리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꾹 누르고 있으면 바로 제로에서 3단계로 올라가고 꾹 누르고 있으면 3단계에서 바로 제로 단계로 떨어지게 됩니다. 당기면은 지금 3단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설정이 되었고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다 활성화되고 오토홀드도 파란색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회생 제동 장치도 3단계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모드에서 한번 누르면 크루즈 기능이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된 것이지 활성화된 것은 아닙니다. 활성화는 차가 움직여야 활성화가 됩니다. 한번더 누르면 리미트 나오는데 리미트 기능은 여기에 설정된 속도 이상으로는 달릴 수 없음을 뜻합니다. 한번더 누르면 일반 모드입니다. 다시 크루즈 기능을 설정을 하고 효율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능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첫 번째, 오토홀드 기능. 차가 운행을 하다가
건널목에서 신호장치에 의해서 정지가 되었을 때 오토홀드 기능을 사용하면 계속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출발할 때에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뗄 필요 없이 바로 엑셀레이터를 밟을 수 있음으로 해서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차가 됩니다. 물론 주위 상황을 잘 살펴보고 안전 운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엔 크루즈 기능인데, 크루즈 기능이라는 것은 차가 설정된 속도로 달리는 것을 크루즈 기능이라고 합니다. 설정된 속도로 달릴 뿐만 아니라 앞차의 움직임에 따라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앞차가 정차를 하면 같이 정차를 하고, 다시 출발을 할 경우에는 이 버튼을 앞으로 밀어주면 다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크루즈 기능을 설정을 할 때는 여기에 나오는 설정 모드 버튼을 사용하고, 또 운행 중에 속도를 가속하고 감속할 경우에는 이 버튼을 사용합니다. 위로 한 번 올릴 때마다 1km씩 이렇게 올라가고, 쭉 밀고 있으면 10km 단위로 올라갑니다. 또 감속할 때도 마찬가지, 내릴 때에는 하나 둘 셋 하면 키로 단위로 떨어지게 되고, 쭉 아래로 내리고 있으면 10km 단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턱을 넘을 때에 이 기능을 같이 이용하게 되면 아주 편리합니다. 일단 요령은 회생제동장치의 수준을 3단계까지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지금 떴죠. 출발했기 때문에 자 D 드라이브를 하면은 레벨 3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크루즈 버튼, 이 동작 버튼을 같이 사용하면 운행 중에 턱을 가볍게 넘을 수 있습니다. 또 오토홀드 기능은 정지간에 출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이제 운행을 하면서 그 기능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인데요. 출발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시내에서는 크루즈 기능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에는 크루즈 기능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지에서도 30km 가속에 있어서는 이 크루즈 버튼을 사용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안전에는 유의하셔야 되겠죠. 여기서도 30km 크루즈를 하면 그냥 부드럽게 나아가게 됩니다. 턱을 넘을 때에는 당연히 브레이크를 밟고 넘어야 되겠죠. 자,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자 크루즈 기능을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 40, 50, 60, 70입니다. 턱을 넘을 때 요령은 크루즈가 파란색으로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보이죠. 턱 앞입니다.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다 떼고 넘고 크루즈를 하면 부드럽게 넘어서 원래 속도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톡 넘고 전방에 과속 크루즈.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지턱을 넘으면 속도에 큰 감소 없이 부드럽게 넘을 수 있습니다. 턱입니다. 브레이크 탁 넘고 전방에 크루즈.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여기 또 턱이 있네요. 브레이크 톡 넘고 크루즈. 이때 회생자동장치 3단계를 해야 이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로 1단계는 원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그 속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별로 효과가 없고 자 크루즈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70km를 진행을 합니다. 턱 앞에서 브레이크 톡 속도가 늦춰집니다. 넘고 크루즈 다시 속도 톡 넘고 크루즈 그냥 넘어보겠습니다. 꿀렁하면서 충격이 크죠. 또 오토홀드 기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차하고 있다가 여기에 지금 신호등인데요. 정차하고 있다가 발을 브레이크에서 떼고
악셀레이더만 살짝 밟아주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은 신호등 건널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했는데, 신호등 건널목에서 다른 차들과 함께 서 있다가 다른 차보다 앞서 나가면 때로는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전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이렇게 회생제동장치 3단계와 크루즈 기능을 이용한 탁런키 운행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넥소 수소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인 오토홀드 기능과 회생제동장치 기능과 크루즈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 세 가지를 혼합하여 운행을 한층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넥소뿐만 아니라 스마트 기능을 탑재한 자동차들은 거의 다 자동 운행이 가능하니까 버려두지 마시고 편리하게 자동 운행 기능을 사용해서 운행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텍사스 살롱의 최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